스낵으로 보는 내 성격 SPTI로 사촌 언니가 링크 보내줘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분석 빵이야, 아이스크림이야, 차갑고 따뜻한 빵또. 내향적인 사람 중에 제일 외향적이고 외향적인 사람 중에 제일 내향적이에요. 나도 가끔 날잘 모르겠어요. 소름 돋네.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게 편해요. 신세 지는 것도 피해 주는 것도 싫어요. 소름 돋는다. 복잡한 세상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환상의 케미는 내 안의 다른 나, 투시팝. 환장하는 케미는 말랑말랑한 우유질. 저는 빵또아입니다. 빵또아 갑자기 먹고 싶네. 제가 지나갈 경우에는 TV 전원 똑같이 보여요. 차량을 좀 식별할 때는. 이슬은 꾹꾹꾹꾹 밥안 먹어? 요거 저의 수름이 크롭탑인데 여기가 찢어졌어요. 버릴라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바느질을 좀 해서 고쳐보려고요. 영상 편집 살짝 해봤는데 책상에 앉아서 하니까 눈물도 좋고. 이번에 지누스로부터 협찬받은 매트리스가 도착했어요. 끌고 굴리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택배 박스가 거꾸로 뒤집어지긴 했는데 매트리스를 집 앞까지 갖고 들어왔고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소파랑 식탁을 구입을 했는데 집에 가구를 배달받는 게 참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더라고요. 물류 기사님이랑 배달받는 시간이랑 설치하는 시간도 맞춰야 하고 혼자 사는 집에 누가 와서 설치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누스 매트리스는 택배 기사님이 배달해 주시는 거라서 집에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무서워가지고 물류사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매트리스를 뜯어볼게요.
제가 고른 매트리스는 지누스 얼티마 하이브리드 스프링 매트리스고요. 완전히 부풀기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까가지고 완전히 부풀지도 않았는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푹신푹신한 느낌. 침대에 파묻힌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대로 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해요. 짜잔! 매트리스 방 안에다가 옮겼습니다. 매트리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혼자서도 충분히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20만원대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가성비 좋은 매트리스예요. 방 사이즈가 좀 애매해가지고 슈퍼 싱글 사이즈로 골랐는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매트리스는 바닥에 까는 걸 좋아해가지고 프레임 없이 바닥에 깔았어요. 침대 밑에 이렇게 큰 러그를 깔아봤고요. 매트리스 두께가 30cm여가지고 너무 낮지도 않고 높이감도 적당히 써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물가지고 방이 엄청 편했어요. 물은? 알라? 알지. 푹신하지, 소름아. 승민 좋아요? 있지. 지금 시간은 8시 14분입니다. 밖에 비 오나 봐요. 빗소리에 깼어요. 어제 한 11시에 잤거든요. 거의 한 9시가 정도 잤네요. 이사하고 오랜만에 푹 잤어요. 분명히 수름이 오지펴가지고 재웠는데 애가 빨개 벗고 있네요. 히히. 수름, 부엌까지 놀러 왔어? 수름이 또 까까. 이수름, 꾸꾸, 꾸꾸, 일로와. 지금 안 먹으면 치울 거야. 수름이가 제한 급식 중인데 어제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오늘은 좀 먹네요. 다행이다. 수름이가 자꾸 사료를 바닥에 뱉어가지고 먹는데 이게 강아지가 노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얘가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또 긁어놨네. 수름이 내 카라 하자. 이번에 주문한 수름이 방석이 도착했는데 제가 컬러풀에 단단히 돌아버려가지고 노란색이랑 이 핫핑크 배색으로 투톤으로 된 쿠션을 구입했거든요. 푹신푹신하긴 한데 얘 너무 현란해서 그런지 낯설어서 그런지 안 올라가네요. 오늘의 집에서 창안에 블라인드로 구입을 했고요. 플라스틱 블라인드여가지고 좀 저렴한 맛에 샀는데 가정용이라기보다는 뭔가 상업용? 하얀 색깔로 구입을 했는데 회색기가 좀 도는 느낌이에요. 새 방석 개시하자마자 여기다가 오줌을 지렸어요.
멀리서 보면 그나마 나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싼 티가 나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려면 이 막대기를 이렇게 돌려야지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커튼을 살 걸 싶고 조금 후회됩니다. 거울이 드디어 도착했어요. 로만 코펜하겐 플린 미러입니다. 색상은 고민하다가 화이트가 살짝 아이보리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화이트로 골랐어요. 이것도 조립을 해야 되네. 생각보다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묵직하네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턱살 좀 더. 인터넷 최저가로 9만 원 정도 주고 구입했고 직구로 구입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줌 싸게. 오줌 싸게. 근데 겪을 수 없는 가졌어요. 그 영웅은 죽음이란 아픈 이별 뒤에야 비로소 정인우 씨 다중 간병에서 벗어나. 다 마침 이곳 신정동에서 차가운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사 오면서 싹 비우고 왔는데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가득 찼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 네 침대야? 수루미 침대야?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켰는데 방금 도착했어요.
너무 오래 구워서 그런가? 이상하게 누룽지 맛이 나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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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성에는 존재하지만 이런 지뢰놓는 가짜 매장과 겉에서 볼 때도 안에 들어가 살펴봐도 가전 제품을 취급하는 가게. 밥 먹어 수름이. 밥 먹어. 지금 안 먹으면 없어. 밥 먹어.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2m짜리 센서 등이 도착했어요. 여기 센서 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장에다가 이거를 설치해 주려고요. 여기 신발장 밑에 길이가 2m 조금 안 돼서 2m짜리로 구입했어요. 전선 뒤에 테이프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그냥 테이프 떼가지고 붙이면 끝이래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교회도 아까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라는 제목이 달려있어. 도와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도와 내 마음을 닦아 더 어른들 나는 거죠. 진짜 띠로리 쪽파를 사야 되는데 아 잘못 봐가지고 실파를 샀어요. 일단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쿠팡도 데니시 식빵 플레인인데 제가 먹어본 식빵 중에 1등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식감의 그런 식빵이고요. 직접 잘라서 먹어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맛이라서 네 번째 시켜 먹고 있어요. 오늘은 전남친 토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꾸꾸 꾸꾸 까까 신기해서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 청년들을 되게 싫어하는 청년들이다. 정경 5천에서 6천년 되는 것은 맞지 있죠. 여성가족 BTS. 오늘 이케아 가가지고 사온 거 분무기 식물들 이파리에다 물 줄 때 쓰려고 사왔어요. 이케아 처음 갔을 때 그냥 빈손으로 오기 아쉬워가지고 4대에 1,000원에 깔려있길래 1,000원짜리 몇 개 쪼아서 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필요해서 이번에 이케아를 벼르고 벼르다 갔는데 돌돌이 본체 두 개랑 네 개 들어있는 리필을 또 이렇게 팔더라고요. 필 네 개, 여덟 개, 열두 개, 봉지집게 이것도 4대에 깔려있어가지고 쪼았고요. 휴지통으로 쓰려고 집어왔어요. 이거는 10리터짜리고 제가 지금 컬러에 미쳐있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집어왔고요. 이케아 돌돌이 진짜 강추해요. 털 많이 빠지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 오늘은 한율 달빛 유자울 시트 마스크 이거 해줄게요. 유자 냄새 쩔어. 너무 상큼하다. 오늘이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모르고 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어요. 이사 때문인 것도 있는데 진짜 거의 집에만 있었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집순이구나 하는 생각이 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
제가 자취생이고 또 집순이다 보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침대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가지고 매트리스 품질을 되게 중요하게 따지는 편이거든요. 매트리스는 정말 많은 브랜드 제품이 있고 매트리스 모양, 그 네모난 모양만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 다 거기서 거기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유명한 브랜드 제품 1,200만원은 그냥 우습게 넘으니까 자취하면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도 하고 또 너무 저렴한 제품은 품질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언뜻 구입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지누스 매트리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지누스 매트리스가 아마존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북미 쪽에서 이제 매트리스 시장을 또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성공한 우리나라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지누스라는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었고 구입해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도 정말 좋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누스와 이렇게 유료 광고 영상을 진행해보게 되었어요. 너무 푹신푹신하기만 한 건 싫어가지고 적당히 푹신하면서 적당히 탄탄한 걸 원했기 때문에 제가 골랐던 게 지누스 얼티마 하이브리드 매트리스였는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딱 제가 원하던 그 느낌 그대로 푹신푹신하면서 적당히 탄탄해가지고 누웠을 때 몸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이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훨씬 개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누스 매트리스로 바꾼 이후로는 진짜 거의 매일 꿀잠을 자고 있어요. 침대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저한테 정말 딱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처럼 집순이신 분들, 마식생활 하시는 분들께 지누스 매트리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찐 집순이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일주일 남아서 진짜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 때문에 쉬는 게 좀 불안해가지고 오래 쉬지도 못하고 입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살면서 또 언제 이렇게 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착잡해요. 새로운 직장이랑 업무에 적응할 때까지는 유튜브를 또 꾸준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입사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첫 출근하는 꿈, 뭐 일하는 꿈 이런 걸 꾸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지만 채용을 취소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짧았던 저의 백수라이프를 재미있게 지켜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언젠가 백수가 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리고 룸투어 많이 요청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데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저것 싸지른 것들 도착해서 완성이 되면은 새로운 룸투어로 찾아뵐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백수 라이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